여기 가치의 가치를 다시 찾으려는 또 다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. 집이라는 공간을 짓는 모든 과정에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합,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입니다. 자기가 참여해서 자기가 짓고 또 자기가 검증받기 때문에 일단은 마케팅 비용도 안 들고, 그리고 그 세금도 약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개발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10에서 20% 정도 가격이 쌉니다. 싸고.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마당 삼아 그 옛날 우리들은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마을을 이루며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마다 인구의 20%가 거주지를 바꾸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집은 뿌리도 터전도 아니며 그렇기에 이웃도 필요치 않게 됐죠. 이렇게 공동체성이 단기간에 파괴된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. 한국처럼. 세상에 같은 아파트 사는데 위아래층 서로 인사도 안 해. 옛날에는 그 산동네에서 판자촌에 살아도 커뮤니티가 살았었어. 소통이 있고 네트워크 있었어요. 소위 일정 네트워크 망들이 있어. 서로 아프면 아이고 할머니 아프시냐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, 그게 사는 맛이에요. 사람이 꼭 이게 주거가 고급 주택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.